선생님, 오늘은 좀 특별하게 뭐 좀 이렇게 알려주시겠다고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이제 할아버지가 친척가 일가 친척이 돌아가시든 뭐 부모 자식 돌아가시든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죽음은 이제 하늘이 정해준다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일단 사는 것도 우리가 뭐 살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인연이 끝났을 때도 끝났다고 해서 뭐 그냥 나 내일 끝날게 하면서 내일 다 끝난 건 아니잖아. 네. 응? 이제 살고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응?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영가를 어떻게 잘 이렇게 보내주는가에 따라서 내 복을 받을 수 있고 내 업을 또 버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49제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49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49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으면 그 윤회 다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올 수도 있고 다시 우리가 이제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.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.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49제는 이제 77 이제 7일마다 제를 지낸다는 거야. 그래서 이 영가가 헤매지 않도록. 그래서 마지막 49일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지옥의 재판장한테 너는 이제 내가 어떻게 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날이야. 그래서 이거 심판을 받아서 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장한테 너는 구소, 너는 나가, 너는 나가지 말고 더 있어. 뭐 이렇게 형을 주잖아. 그것처럼 똑같이 그 형을 받는 날이야. 그래서 49제를 지내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업이 있어서 나쁜 데로 갈 수도 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기 축생으로 빠를 수도 있고 수라상으로 확 천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인간에서 올지 아무것도 그 육도 육도라고 하는데 이제 지옥 아기 축생 이제 인간으로 또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 수라상 천상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를 않아야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옥, 아기, 축생 거기를 가지 않게끔 보호막을 쳐주는 게 49제란 말이에요. 49제를 하면서 이제 불법을 이제 법문을 잘 듣고 가서 깨우치는 거야. 그래서 깨우쳐서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는지 이제 그럼 내가 천상에 갈 수도 있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 밀치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이 사람 밀쳐 내가 사업을 더 잘 돼야 되고 막 싸우기 바쁘잖아. 아?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세상을 어떻게 내가 그 고통과 분노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지금 떠나가면 그걸 모르잖아.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걸 잘 지내주면 그 잘 지내면서 내 업이 또 없어지는 거야. 그래서 그 49일에 대해서 그 정말 중요하다는 게 그거야. 정성. 그 정성을 내가 있고 내가 없으니까 뭐 이만큼 못 해준다. 아니야. 정성은 그냥 물 한 그릇, 옥수수 한 그릇 떠놓고 과일 놓고 해도 그게 정성이야. 그렇죠. 어디서 하든 꼭 49제는 지내줘야 그분이 지옥불 떨이지 않고 좋은 천상 때를 가신다.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 거야. 그 일을 인도해 주는 어두운 길에서 좀 이렇게 밝게 이렇게 착하게 불법을 통해서 깨달음의 이치를 받는 거지. 우리가 그런 말이죠. 꽃길만 걸으세요. 다 꽃길을 다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태어나시기로 바란다는 의미에서 49제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윤회사상 달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짐승 하나도 어떤 것도 그게 축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인간이 축생으로 태어나고 지금 소돼지로 태어났는지 누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벌레도 함부로 뭐 이렇게 고양이 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개돼지 뭐 또 하면 안 된다 그게 다 업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49제를 지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지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종교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꼭 의미를 두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신도님이나 불자님들은
그 49제 의미를 잘 아시고 그 40일 동안 이제 내가 심판 재판 받으려고 대기하는 중이야 말 그대로 대기. 우리가 뭐 구속이 되면 재판 받으려면 이게 대기하고 있잖아. 그것처럼 똑같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. 심판을 받는다 49일에. 그래서 너는 그동안 49일 동안 이 옆에 후손들이 법문을 잘 깨우쳐주고 다 깨달음을 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 너는 부처님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이게 천상 가고 너 다시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 이로 가. 오케이 너 이쪽으로 가. 근데 그것 안 하고 했으면 너는 이게 다 얼마나 뭐 지랄하고 살았어. 그러면 너는 깨우치도 못가 살아서 그럼 너는 이곳 떨어져. 그래서 혹시 지옥으로 떨어져도 그걸 구제해 주시는 분이 또 지장부살님이시거든요. 그래서 지장부살님은 이제 돌아가신 영가님도 좋지만은 그 후손들이 제사를 지르는 누가 제주죠? 죄를 지르는 누가 지르죠? 돌아가신 분 지르는 거 아니에요? 후손들. 그 자손들. 부모에게 해주잖아. 그럼 그분들이 또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을 또 닦기 위해서 재주는 거야. 정성과. 그 정성을 주시면서 하늘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싹 자기 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업이 없어진 거 어떻게 돼? 자기가 복을 받는 거지. 그래서 서로가 그러니까 영가님은 이제 영가는 좋은 데 가시니까 좋고 또 후손이나 부모 형제 자손들은 또 그걸 지내주니까 내 복을 받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이거 일거양득이지.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정진하면 좀 있으니까 너무 그 막 또 사지고 의지하면 안 돼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